작년 11월 달에 여기 있다가 마늘을 심었습니다. 마늘을 심었고요.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푸라기를 갖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좀 지푸라기를 덮어놨다가 겨울을 나고, 그저께 날이 이제 따뜻해져서 지푸라기를 다 걷어냈습니다. 자,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그동안 좀 물이 좀 가물어서 비가 잘안 왔어요. 그죠? 요새 산불도 나고. 그래서 가물어서 좀 물을 좀 약간 줬습니다.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싹이 났어요. 그죠? 떡잎이 3개 있습니다. 얘는 3개. 얘는 이제 막 날려고 하고. 얘도 그렇고. 얘도 3개가 좀 나오려고 하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벌이 지금 있는데, 얘네들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어요. 다른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도 났어요. 이렇게 파릇파릇하게. 파릇파릇하게 났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났어요. 이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하얀 알갱이는 그 비료를 좀 뿌렸습니다. 비가 와서 이 비료를 좀 녹여서 마늘이 좀 먹고 좀 자라야 되는데, 비가 잘안 오고 있어요. 제일 많은 게 떡잎이 3개가 났네, 3개. 얘도 3개. 얘도 3개. 다 지금 3개는 났네. 그래도 겨울을 잘난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. 싹이 안난 마늘이 거의 없고, 많이 났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세보니까 한 400개 정도 되더라고요. 400개. 마늘 400개. 뭐요 정도면 뭐 1년 충분히 먹죠.